자, 형이 바로 돌아가죠. 신영아가 1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자, 7시에 노란색, 아, 흰색 프로토스입니다. 흰색 프로토스가 진영아 선수입니다. 네, 진영아의 프로토스, 흰색 프로토스인데요. 자, 진영아 1세트 잡고 갑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박준호가 한 방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그 침착한 진영아 선수의 방어와, 예, 그리고 셔틀 플레이로 박준호의 본진을 흔들고 있었던, 예, 다크 템플러 한기. 물론 다크가 활약을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리고 다크가 있다라는 자체만으로도 그 박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던 거죠. 네, 그러면서 11시에 노란, 아, 주황색, 예, 주황색 저그가 박준호 선수입니다. 박준호 선수. 자, 우선은 뭐, 예, 아, 이게 좀 놓칠 부분이 아니었는데, 예, 지금 좀 정신을 차리고, 예, 다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그리고 다음 그 9차 스타리그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옵저빙을 꼭 옵저버를 뽑아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 여러분들의 이 8차 스타리그의 아이템 베이에 붙는 이런, 참여도는, 예, 다음 스폰이 절대로 잡힐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뭐 스타판이 뭐 때문에 망했다, 뭐 때문에 망했다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의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에 스타판은, 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그 스폰서의 관심도, 예,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좀 더 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거 냉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뭐 저는 스폰을 한다 해서, 예, 뭐 제가 스타를 좋아하고 하지만 냉정히 봤을 때, 예, 오히려 제가 한 리그를 진행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훨씬 더 생기면 생겼지, 예, 이득 보는 금액 없이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 8차 때, 예, 지금 스폰서를 끼우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없어요. 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입량 자체가 정말 적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우리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는, 예, 상황이 아닌가. 아, 성진님, 네, 스카이게, 아, 감사합니다. 예, 성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원게이트 질랑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11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11시 쪽으로 올라가요 지금. 자, 저글링들이 지금, 예,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저글링들, 자, 이렇게 쭉 펼치면서, 자, 원질럿이 지금 오로드로 올라가, 아, 다시 젤러 뺍니다. 젤러 빼요 지금. 아, 예, 이미 그 회원 가입이 아니라, 예, 이벤트에 뭐 우승자 맞추기, 이런 8강 뭐 진출 맞추기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가입이야 뭐 사실 워낙 큰 사이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여 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로그인을 하고 참여를 하는 사람이, 예, 좀 많이 좀 저조하다, 예, 이런 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롤 뭐 요즘 나오는 게임보다야 그 정말 숫자는 없지만, 예, 그 사람들 보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다 해서 우리가 이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는 마음마저 더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10명이 진짜 그 현재 게임을 즐기는 100명보다 그 열정적인 마음이 더 클 수 있는 또 판이 스타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주신다면은,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업체들은, 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프로반기 지금 돌아주고 있고요 지금. 네, 아니요, 뭐 저 때문에 스타가 망한다 이런 건 아닌데, 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판을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막말로 진짜 지금 아프리카 그 방송하는 거 실시간 예, 기사 나고 예. 지금 들어간 게 들고 있고요. 예, 저희가 한 게 많기 때문에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저원들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7쪽에 스타게이트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까지. 자, 아둔까지 올라오고 있는 원사게이트 아둔인데요. 자, 7월들 나오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걸링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입구를 딱 막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어요. 어, 자,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해처리와 스파이어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선 뭐 중요한 거는 질러 3기에 로보틱스까지 또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아, 저 개불할 새끼, 저 새끼 IP 밴 시켜야겠다. 개불할 새끼는 저거. 이러면서 1시 멀티까지 먹고 있는 박준호 스카이 쪽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스커지로 상대방 진영에서 시야코를 하면서 또 예, 원 그 원사게이트 다크라는 거를 알았고, 자, 스커지들이 자 나오자마자 터트립니다. 예. 나오자마자 터트려요 지금. 자, 이거는 박준호가 이번에는 좀 짜증나게 하는데요 지금에는. 자, 적절히 짜증나게 하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찍어내고 있는 박준호 선수. 어, 좋아요. 는 네, 바로 박혀 있죠 지금. 바로 그러면 셔틀이 또 돌아주고 있습니다. 자, 셔틀 또 돌아주고 있는데 이러면서 챔버 하나가 또 올라가고 있고요. 한시 쪽 자 돌고 있어요. 셔틀 돌고 있습니다. 셔틀 돌아요 지금. 오로드 때리면서 자 셔틀 안 걸리게 그렇게 잘 태우고요. 오로드 소금이 됐습니다. 자, 박준호 선수 이런 그 어 조심해야 돼요. 자, 커세왕기 두 번 가는데요, 지금 셔틀은. 자, 그대로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지금 셔틀이 한쪽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박현수. 자, 다크 한 마리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셔틀은, 아, 셔틀은 잡히고요. 이거는 못 살아갑니다. 다크 한 마리도 오므로 소급됐기 때문에 그냥 막죠, 박준호. 이러면서 질러도 들어가려는데 히드라들이 막아주고 있고요. 자, 이거는 셔틀은 잡혔고, 예, 지금 커세어들은 겨우겨우 도망왔네요. 그래도 자, 지렛도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히드라리스크들이 내려오고 있죠. 박준호 선수, 진영아 선수. 아, 이것도 자 지렛도 많은데요. 하이템플로까지. 아, 네, 정적으로 맞습니다. 박준호 컨트롤 예, 약간 아쉬운데요 이거는. 자, 진영아의 스톰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숨이 잘 들어왔습니다. 자, 저어린들 또 내려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큰 하나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시죠. 자, 질럿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진영아 선수. 자, 오브로드로 미리미리 시합을 해놓고 있고 질럿 또 올라가고 있고 추가적인 멀티를 생각하고 있는 자 진영아 선수요. 이러면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럴커가 혹시 에그가 있나요? 자, 에그가 없다면은 자, 앞으로 돌아서 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럴커에 질럿들 그냥 바로 빼는 것 같은데요. 무리하게 싸우지 않고 공유롭된 질럿들. 자, 히드라를 빼고 있는데 이쪽은 저걸링들이 계속 또 멀티에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이 8마리의 박준호의 저글링. 예, 또 한 번 셔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진의 오로드 두 개가 시작을 하고 있고 앞마당 쪽에 히드라와 오로드 소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눈치채면은 봤어요. 셔틀 봤어요. 봤어요. 빼야죠. 대형이 바로 뺍니다. 반응 빨라요. 지금 박준호. 예,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 그래도 하이템 블러들이 내리는데 스톰은 야! 자 스톰을 적절히 드론을 잡기야 스톰. 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 우리 셔틀이 잡혀버린 손해가 돼버리거든요. 진영아 자 히드라들은 뭐하죠. 여기 있는 히드라들은 예 자 하이템플로 내리고요. 시선 끌면서 솜! 자 솜! 잘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병력들 질럿들 또 올라오고 있죠. 지금 질럿들 한시 앞마당 쪽에 가는데 히드라들이 많아요. 이거는 뚫어내기는 힘들어요. 우리 에어컨에서 다 잡히죠. 자 셔틀한게 있고요. 이러면서 드라운드를 찍어내는데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야 됩니다. 진영아 선수 이대로 무난히 가면은 추가적인 멀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러면서 오브로드가 자 지금 소급이 된 상태에 쫙쫙 뿌리고 있는데요. 이러면 드라워 운송업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자 이러면서 히드라 리스크들 자 가스까지 캐고 있습니다. 아칸 준비하는 거 오브로드에 걸렸고요. 이러면서 뭔가 또 셔틀이 터졌나요? 자 어쨌든 질럿들 또 올라오고 있어요. 센터에서도 질럿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칸은 잡아냈고요. 질럿들이 올라와봤자 지금 병력들 드라운드 하이템블까지 같이 올라가야죠 한번. 이러면서 예, 무리하게 싸워서 괜히 잡히지 말고 올라가는 액션만 취하면서 이쪽 멀티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예, 오히려 저와 내려오는 병력을 프로토스 막아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올라왔다는 병력이 자 잘못하다 다 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무리하지 않는 컨트롤 중요합니다. 물론 자 진영아 자신있게 올라가고는 있어요. 병력이 많긴 하거든요 지금. 자 이제 진영 선수 예, 병력들 럴커와 히드라들이 내려와서 자 지금 럴커 보러를 하고 질렀죠. 아 근데 이건 박준호가 병력들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뀌게 프로토스에게 한 방의 힘을 더 실어주는 거죠. 아 더 실어주는 거죠. 예, 더 실어줍니다. 한 방에 힘을 더 실어주고 있어. 공이 없대요. 업그레이드에 질러. 옵저버 2개, 옵저버 1개까지 잡히지 안됩니다. 아, 스톰 잘 뿌렸어요. 스톰 정말 시원시원하게 뿌리는데요. 예, 진영아 선수. 자, 이거는 한 방 능력 많아요. 지금 방금 전에 약간은 아쉬운, 다소. 예, 그런 그, 박준호의 판단력이 멀티까지 내주고 진영아가 또 한 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영아 프로. 저그제 연습 정말 많이 했는데요. 조일장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야 아이템 베이 소닉 844를 이번주 토요일 8강 A조 경기가 진영아 조일장이거든요. 4강으로 가는 예, 8강이 이번주 토요일날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8강 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질러서 시원시원하게 또 들어와서 악박을 가해주고 있는데 박준호 당황하는 취지. 야 진영아 잘하는데요.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진영아 손을 흔들면서 좋아하고 있는 진영아입니다.